지금도 여전히 고운 미모를 자랑하고 있다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쁜 자매님이라며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윤희, 1954년 경상남도 통영군 출생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배우로 장미, 유지인과 함께 1970년대의 여배우 트로이카 중에 하나로 그야말로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천성기 시절 그녀의 상대 배우로 출연했던 남자 배우들이 정윤희 씨를 회고할 때면 일단 외모가 굉장히 예뻤다라는 언급이 꼭 빠지지 않는다죠. 그리고 그녀를 촬영했던 카메라맨이 말하길 여배우는 어디 한 군데쯤은 흠이 있는데 정윤희는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화면에 완벽하게 나온다 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대가 다른 제가 보아도 이제는 수십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촌스러움이나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그녀의 뛰어난 미모, 그 유명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톱스타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일본의 동경가요제에 한국인 최초로 초청을 받기도 하였으며 또 대만에서는 정윤희 씨의 영화가 개봉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그녀가 대만에 방문했을 때 공항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있죠. 바로 당시 세계적인 액션 배우로 유명했던 성룡. 그 성룡이 영화 속의 정윤희 씨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룡은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자주 방문하면서 여러 편의 무술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연기 경험을 쌓고 중국에서도 주연 배우로 활약을 하는 등 마침내 이소룡의 인기를 대신할 정도의 액션 스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성룡이 한국에 자주 왔던 이유, 물론 영화 출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정윤희 씨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0년대 후반 당시 영화 속의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성룡은 정윤희 씨를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윤희 씨는 당시 일본에서도 동양 최고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중국에서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미인이라는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새삼스레 그 미모가 정말 대단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성룡은 실제로 70년대 후반에 우연한 기회에 정윤희 씨를 몇 번 만날 수 있었고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룡은 그녀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에 자주 방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후 성룡은 영화 취권으로 스타덤에 오르고 난 뒤에 정윤희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지만 정윤희 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성룡의 입장에서는 정윤희 씨가 이상형이었겠지만 정윤희 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룡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윤희 씨는 75년도에 영화 욕망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TV 광고 모델로 전격 발탁되어 당시 최고의 미남 배우였던 신일용 씨와 함께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광고에 나오게 되었고 이략 CF 최고의 미녀로 떠오르며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지도를 충분히 쌓은 그녀, 다음 두 번째 작품은 영화 청춘극장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여기서 여주인공 역을 맡은 정윤희 씨는 예쁜 얼굴과 인상적인 연기로 대중들에게 장차 유망한 여배우로서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CF 광고 등으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상을 심어준 정윤희 씨는 동양방송의 쇼쇼쇼에서 이한필 씨와 공동 MC를 맡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런 그녀를 톱스타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만들어준 기회, 바로 77년도에 출연한 드라마 청실홍실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윤희 씨는 1977년 TBC의 주말 드라마 청실홍실에 출연해서 장미 씨와 연적관계를 형성하는 여주인공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당시 주말 드라마였던 청실홍실은 역대 최고의 시청률인 70.6%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당연히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던 정윤희 씨의 인기도 같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윤희 씨와 함께 출연했던 장미 씨 또한 큰 인기를 끌면서 역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 청시롱 씨를 기점으로 이후 77번 아가씨, 죽음보다 깊은 잠, 도시의 사냥꾼, 뻐꾸기는 밤에 우는가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출연한 영화들이 자그마치 40여 편에 이르며 대부분 흥행에 크게 성공함으로써 영화계에서 정윤희는 캐스팅 1순위의 여배우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 뻐꾸기는 밤에도 우는가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타냈으며 바로 다음해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로 또다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 그리고 또한 백상, 최우수 연기상을 역시 두 번이나 타냄으로써 정윤희는 단순히 얼굴만 예쁜 배우가 아니라 미모와 연기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여배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단순히 TV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영화계마저도 주름잡았던 당대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 동안 최고의 미녀배우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였지만 1984년도에 매우 불미스러운 간통사건에 휘말리면서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 유부남이었던 중앙건설의 회장 조규영 씨와 만나고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 조규영 회장의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여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니 동아일보 1984년 8월 14일 기사인데요. 톱 TV 탤런트 겸 영화배우 정윤희 양, 건설회사인 C산업 대표 조규영 씨와 간통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양의 집에서 잠자다 18일 새벽 3시경 이곳에 찾아간 조 씨의 부인 박 씨 등 처가 식구들에게 발각. 박 부인의 고소로 인해 강남경찰서에 간통 혐의로 연행됐다. 박 부인에 따르면 이날 새벽 현장에 들이닥치자 남편 조 씨는 바지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정양은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것. 이날 새벽 이 아파트에는 정양 언니의 딸과 매니저 박모 씨, 운전사, 가정부 등도 함께 있었다. 네, 이에 정윤희 씨와 조규영 씨는 같이 있기는 했지만 서로 별일은 없었다. 그리고 당시 집안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점. 또 그 당시 조 회장은 이미 부인과 불화하여 별거 중으로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상태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후에 조규영 씨의 부인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녀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정윤희 씨,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 행복만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이 다 그러듯이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조규영 회장이 운영하던 중앙건설은 당시 승승장구하던 건설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과잉 투자와 지나친 사세 확장으로 회사는 휘청거렸고 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여러 은행에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된 중앙건설. 결국 막대한 채무를 갚지 못한 채 2014년도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압구정동 아파트도 경매 처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매 처분을 받았던 아파트는 26억 정도, 하지만 부채의 규모는 52억 정도라니 턱없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경기도의 부동산들도 모두 압류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 두 부부, 경기도로 이사를 가서 조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만큼 사업이란 게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정윤희 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윤희 씨는 조규영 씨와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1남 1녀의 의붓자식을 키웠지만 정윤희 씨와 조규영 씨 사이에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하나뿐인 친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장 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에 정윤희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는 어떻게든 견뎌왔지만 소중한 아들을 잃은 슬픔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정윤희 씨는 경기도 모처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매우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60이 넘은 장년의 나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운 미모를 자랑하고 있다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쁜 자매님이라며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한때 최고의 미녀 배우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이후 남편의 사업부도 친아들을 잃는 등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윤희 씨는 이제 그 같은 역경과 시련을 모두 극복해내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으며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며 주변에서 그 근황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윤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정윤희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